비용 절감 컨설팅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들의 관리자 대상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. 컨설턴트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. 두 가지 타겟이라고 좀 보거든요. 제 생각이지만 그 레벨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컨설턴트 용은. 식스마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맨 로 레벨은 화이트 벨트, 그린 벨트, 네. 그 다음에 블랙 벨트, 네. 그 위에 이제 마스터 블랙 벨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래야 되지. 레벨이라고 하면은 네. 어떤 점수 개념이 좀 많아요. 예, 예, 예. 이 교육을 통해서 진짜 뭐 여기 뭐 재첩이나 창업이라든가 이거 하는 용도. 네. 그 다음에 중견기업 이상에서 자체적으로 경영 혁신 추진팀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 활동을 하는 그룹. 하나는 그냥 그 실무자 뭐 과장급 레벨에서 이걸 받아서 그 나중에 팀으로 들어가는. 네네. 그렇게 한 세 정도로. 용어 같은 거는 나중에 다시 산정하지만. 비용 절감 에듀 컨설팅을 통해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인터뷰하면서 과연 뭐 문제점이 뭐고 개선할 방향은 뭐냐. 그래서 이제 개선 대책을 찾아가지고 같이 진행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다른 교육과 차별화된 부분이다.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이론 플러스 나아가 실행할 수 있는, 실행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 그래서 주일에서 한 달째 고 대표는 비용 절감 서비스를 통해 다른 기업의 성장을 도우면서 직원들과 함께 본인 회사의 내적 성장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. 자체로 비용 절감 할 수 있게 노하우나 팁을 전수해 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마케팅도 좀 우리가 자체로 광고를 하든지 해서 내부에 적정한 광고나 홍보, 뭐 프로모션 통해서 저는 제가 1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.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요. 18년 정도 됩니다. 잘 해주시니까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거죠? 아, 그렇죠. 왜 뜸을 들이냐? 왜 웃으세요? 그렇게 오래 가서 함께 하시는데 좀 이유가 있으세요? 대표님이 또 이런 어떤 신규 사업을 또 개발하는 능력이 또 탁월하세요.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 니치 마켓 같은 거를 잘 또 포착을 해서 그걸 또 영업으로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주도적 또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편이고 이제 직원들을 이제 또 잘 케어해서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부분에 또 강점이 있으시니까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18년 전에도 대표님 이렇게 열정적이신 분이셨어요. 똑같으시죠. 네,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머리 색깔이 많이 하얘 휘어지신 부분은 달라지신 부분인 거고요. 힘이 많이 빠졌어요. 그리고 네. 힘들어. 그 전과 다르게 힘에 붙인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 집안에도 이제 가장이 있잖아요. 가장이 싫어도 가장의 역할이나 책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 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. 근데 특히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어렵다고 사람 쉽게 내보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냥 끝까지 가장으로서의 역할, 회사로서 이제 대표겠죠. 그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되는데 뭐 해야겠죠. 앞으로도 하는 동안은, 사업을 하는 동안은.